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 리뷰는 맥스틸의 트론지 900 게이밍 헤드셋의 리뷰입니다. 오늘 리뷰의 핵심 포인트는 노이즈 캔슬링과 전용 소프트웨어, 고감도 마이크와 편의 기능, 대형 드라이버 유닛과 편안한 착용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헤드셋은 맥스틸에서 21년 3월 출시한 최신형 게이밍 헤드셋으로 역시 가장 큰 특징은 음성 채팅 시 노이즈 캔슬링과 가상 7.1 채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0mm의 옥타곤 형태 대형 드라이버 유닛이 넉넉하게 귀를 감싸주며 편안한 아이패드와 고급 헤어라인, 고탄력 헤어밴드가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5.2mm의 두꺼운 케이블은 게임방과 같은 험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제품 박스는 오렌지와 블랙 색상의 깔끔한 프린팅이 인상적인데 투명 부분으로 살짝 제품이 보이네요. 패키지에는 봉인 실이 붙어 있어서 미개봉 상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 바로 헤드셋과 설명서의 간단한 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품은 무광택 블랙 색상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는 외형을 갖췄습니다. 마이크 부분은 손쉽게 조절 고정이 가능해서 필요에 따라 사용이 편리하겠네요. 헤어밴드를 통해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데 밴드는 부드러우면서도 위치를 잘 유지해줍니다. 좌측 드라이버 뒤쪽에는 3개의 버튼과 볼륨 조절 장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이 인상적으로 참 두툼한 두께를 자랑하며 헤드셋과의 연결부도 견고하네요. USB 연결부에는 보호 캡이 있고 케이블 정리를 위한 벨크로 타이도 기본 제공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좌측 드라이버 유닛 쪽에는 노이즈 캔슬링용 마이크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으며 버튼은 마이크 음소거, 노이즈 캔슬링, 진동, 음량 조절 버튼이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 도금이 된 USB 커넥터로 PC에 연결 시 별도 드라이버 설치 없이 바로 구동되며 노이즈 필터가 케이블에 적용되어 있어 깔끔한 음질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PC와 연결하면 양쪽 드라이버 유닛에서는 오토 RGB가 은은하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마이크는 활성화되면 적색 LED가 점등되고 음소거 시 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은 청축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녹음한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청축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녹음한 음성입니다. 이제 이 맥스틸 트론지 900의 전용 소프트웨어를 알아볼 텐데요. 보시는 화면처럼 한글화가 지원되는 UI를 갖고 있고요. 맥스틸 아이콘을 클릭하면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좌측에 보면 스피커 아이콘과 마이크 아이콘이 보이는데 각각 우클릭을 하면 세부 메뉴를 들어가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은 볼륨 컨트롤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샘플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퀄라이저를 활성화해서 프리셋 이퀄라이저를 사용하거나 혹은 커스터마이징 후 저장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효과로 이퀄라이저에 추가해서 환경효과까지 입혀줄 수 있는 화면이고요. 다음은 가상 7.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 환경을 설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7.1 채널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요. 다음 화면에서는 들리는 음성의 키를 조절해서 임의로 키를 높였다가 낮췄다 할 수 있는 기능과 음성 페이딩은 들리는 음성을 줄일지 아니면 더 증폭할지 설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다음에 마이크 부분은 볼륨 컨트롤 부분, 샘플링 속도에 대한 조절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마이크의 에코를 조절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직 보이스에서는 음성 변조가 가능한 총 4개의 프리셋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중에도 음성 변조를 통해 재미 요소를 추가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노이즈 리덕션 제어 화면인데 헤드폰의 노이즈 클리닝 버튼의 중복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노이즈를 추가 감소시키는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약을 통해 리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제품의 장점을 찾아보면 우선 뛰어난 노이즈 클린 기능을 들 수 있고요. 장시간에도 편안한 착용감과 괜찮은 스피커 출력과 가성비를 갖춘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약간 아쉬웠던 점을 들자면 ENC 진동 버튼에 상태 표시 등이 없어서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과 내구성은 좋지만 살짝 두꺼운 케이블, 그리고 제품에 접착제가 조금 묻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가성비 좋은 입문용 게이밍 헤드셋이 하나 등장했네요. 노이즈는 줄이고 집중도는 올려주는 PC방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입문용 게이밍 헤드셋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리뷰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